안녕하세요. 볼리투비 서영입니다. 주말에 발표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안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통과 소식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이 되는 절차상의 마무리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이렇게 어느 나라든 뭐 클럽이든 뭐 국가대표팀이든 감독 선임이 확정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그렇죠.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 모아놓고 팬들 앞에서 앞으로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고 또 이 팀의 감독이 돼서 영광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그런데 네, 당분간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뭐 당분간 없다는 거는 이게 또 선임이 되고 나서 한참 있다 하는 것도 이상한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홍명보 감독 오늘 유럽으로 출국을 합니다. 네, 이걸 보시는 지금은 아마 출국을 한 뒤일 거예요. 자, 그런데 명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외국인 코치 면접을 다녀온답니다. 부임 기자회견도 없이 곧바로 서둘러서 이사회 통과되자마자 지난 주중까지 일주일도 안 됐죠. 그 주중 경기까지 울산 HD 감독이었고 대표팀 감독으로 거의 지금 제대로 부임 절차,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있었지 어떤 그 겉보기에 어떤 행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네 코치진을 꾸리기 위한 작업을 하러 가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솔직히 여러 면으로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국가대표팀 감독의 유럽 출장 이상한 다섯 가지 이유, 네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첫 번째, 취임 기자회견도 없이, 네. 이거 사람들이 봤을 때 도피성 출장이라고 본다 해도 딱히 변호해줄 말이 없습니다. 아니, 무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새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5개월 넘게 지금 공석이었고, 취임 기자회견이 없는 게 좀 아무리 생각해도 깜짝이 안 갑니다. 주중에 홍 감독이 그 울산 HD 감독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선임 발표가 나고, 그 며칠 동안 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감독을 맡고 있던 울산 HD의 그 광주와의 그 K리그 경기 끝난 직후에 그 인터뷰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했던 인터뷰가 아닙니다. 또 그때 당시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협회하고 아직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아직 국대 감독으로서는 공식 활동과는 거리가 좀 멀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회 추인이 되고 지금 자신의 국대 방향성을 밝힌다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문답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로 나간다는 거니까 납득이 안 되고 진짜 특이합니다. 국대 감독이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출범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새 감독 선임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그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아예 회견 자체를 안 여는 이유가 이거 말고 뭐가 있는지, 물론 코칭 스태프 선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굳이 해외에 나가서 직접 네 외국인 분도 외국인 지도자 외국인 코치를 무슨 그 쿼터제처럼 무조건 외국인 코치 국적을 적어놓고 뽑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면접을 하러 다른 거 다 적어놓고 나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진짜 협회는 무슨 일을 행정직원이나 뭐 이사진 선임이 아니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처리 이렇게 구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사회 그 통과된 거 그 23명 중에 21명이 찬성을 했던 그거 발표를 했었고, 또 이렇게 월요일 해 뜨자마자 바로 대표팀 감독을 밖으로 내보내는 이게 국대 감독 선임이라는 게 진짜 빵 좀 아주 크게 이렇게 출범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포부도 밝히고 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신나게 가야지 국가대표인데 무슨 국대 감독이 선임 기자회견도 없이 곧바로 회의 출장을 가는지. 네, 둘째, 게다가 국대 감독 첫 출장이 무슨 상대국 분석이나 뭐 이런 출장이 아니라 외국인 코치 선발입니다. 뭐 가서 뭐 직접 면접 보고 선발하는 거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국대 감독이 국대 코치 외국인 면접을 하러 해외 출장을 가는 게 그렇게 흔한 풍경이라고 볼 순 없죠. 그리고 후보자를 추려가지고 한국으로 불러서 면접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추려봤자 뭐 두세 명, 서너 명 되겠죠. 예. 근데 클린스만한테 외우 다니는 거 배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임하자마자 처음 하는 게 해외 나간다는 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유럽파 선수를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글쎄요, 뭐 그런 거는 그냥 전화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셋째, 보통, 코치는 감독이 잘 아는 동료나 뭐 후배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을 선임을 합니다. 선수로든
지도자로든 함께 일해봤거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칭 스쿨, 그러니까 코칭 라이센스 따는 과정을 함께 했던 동료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것도 외국인 지도자를 코치로 선임을 한다는 게 이게 꽤 독특하죠. 홍모 감독이 뭐 영어를 좀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그래도 의사소통이 통역을 끼고 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을 텐데 감독이 국내면은 국내 지도자들도 코치진을 다 짠다고 해도 그게 뭐 대단히 이상한 게 아닌데 굳이 국적을 먼저 외국인 두 명 딱 정해놓고 한국인 아닌 사람을 그렇게 그 숫자를 맞추겠다? 아니 무슨 진짜 외국인 쿼터제도 아니고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국내 지도자들 같은 게 국내 감독들은 그 일단 코치진 자체가 국내에 어떤 그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특화된 그런 코치진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GK 골키퍼 코치나 아니면 피지컬 트레이너나 비디오 분석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만 수석 코치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코치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감독의 어떤 총괄 지시를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지 뭐 전문성이 있어서 감독에게 어떤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어드바이스를 한다거나 훈련을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느낌이 약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홍명보 감독의 해외 출장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아예 커리어나 백그라운드가 다른 축구인을 수석 코치로 두고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코치를 계약한다고 해도 영향력 있는 뭐 수석 코치라든가 이렇게 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네 번째. 게다가 이 외국인 코치를 뽑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협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계 축구의 흐름 파악과 분석에 도움이 될 외국인 코치의 경우 후보자를 체크하고 유럽에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지도자를 직접 물색을 하고 면담을 하고 뽑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세계 축구의 흐름 파악과 분석에 도움이 될 코치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을 읽어도 이게 고개가 갸우뚱하거든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나 또 그 회장의 그 괴랄한 독단이긴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또 전력강화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최근까지 계속 검토를 했던 외국인 감독도 그렇고 세계 축구의 흐름 파악과 분석 이거는 이런 능력을 가진 감독을 찾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국내 감독들이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감독을 어떻게 선임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국내 감독, 해외 감독을 구분 지을 필요 없이 적에 되는 감독을 찾는 게 일단 우선적인 과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 부분이 되는 코치를 그것도 굳이 외국인으로 한정해서 뽑아가지고 코칭 스태프도 이게 저는 좀 예. 아니 저 능력이 디폴트인 감독을 뽑았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네, 좀 그러니까 취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월요일에 바로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이유가 감독에게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외국인 코치 찾기라는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이런 수순의 일처리가 아닌가 좀 아무튼 납득이 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감독 선임 브리핑에 있었던 게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그 임생 기술이사에. 근데 그 뒤에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가 일주일 지난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물론 나갈 때 공항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그 요식 그좀 간단히 한 거고 정식 기자회견 내지는 정식 그 국가대표 선임 행사 같은 게 없다는 게 아 이건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밀어붙일 거면 정말 그런 행사까지 하고 자 우리 감독님입니다 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스리슬쩍 해외 출장을 나가는 걸로 감독 임기가 시작이 된다는 게 아 너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번 이 출장 바로 나가는 게 좀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선임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도 정식 어떤 그 감독 선임의 그 세레모니가 없고 감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팀을 이끌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밝히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 감독 선임 과정과 현재 여론에 대한 어떤 인식이
협회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잘못된 단추를 다시 풀러서 다시 그 꿰기보다는 그냥 모른 척하고 밀고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래도 되는 자리인지 그래도 되는 상황인지 정말 네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나가서 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인물들을 만나고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특이하게 출범한 모든 일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좀 이례적인 모양으로 출발하는 경우에 네 상당히 좀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홍명보 감독의 출장을 앞두고 네 주말 또 이사회 발표 얘기까지 네 이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봤고요. 또 인터뷰 들어오는 대로 바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